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보이자 전남 동북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등 동북권은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 진단검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200여 명. 다행히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 내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접어드는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직 성수기가 아닌데도 여수 대양 숙박업소 10곳의 주말 평균 예약률은 벌써 60에서 70%에 이릅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이번 달 주말 예약은 모두 매진됐고 평일 예약률 역시 평균 50%가 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쪽으로. 여수 오동도나 낭만포차 등 해안공원 일대에는 주말마다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수에 코로나가 여기 확진자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타지역에 비해서는 내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나. 이런 데는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시설뿐 아니라 관내 대표 관광지에 대한 감염 예방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낭만포차의 경우 발열 체크나 방명록 작성 같은 조치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방역 구멍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여기 여행을 왔어도 이리 사람 이리 저거 많은 사람 많은 장소에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도 좀 될 때가 있어.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도내 전시설에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 전남 동북권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확진자들의 동선이 너무 늦게 공개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113번과 114번의 확진 날짜는 7월 5일. 두 어린이의 외할머니인 110번 환자는 지난 1일부터 증상 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상 발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4일까지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동선 공개도 너무 늦게 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요. 110번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71번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확진 판정을 받았던 1일까지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71번의 감염 경로인 56번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10번 환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지난달 28일이 71번과 접촉한 이유인지 아니면 이전인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부터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거된 것만 올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 싸움인데. 그나마 동선을 알려주는 수단도 문자나 블로그에 그치고 있어 IT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지. 이게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겠어요. 광주시는 뒤늦게 동선 관리를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소독 이후 이틀 뒤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동선을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를 방문한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이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확진자와 인사를 나눴던 아파트 관계자 한 명이 어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74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인 지난 30일 광양시 광영동의 한 아파트에 8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시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방역 단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남 동부 지역 공공시설에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620여 곳의 운영을 어제부터 중단했으며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도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운영을 중단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함평과 영광 등 4개 지역에서만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전파력이 높은 GH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에서 검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광주와 대전, 이태원 확진자들한테서는 GH그룹이 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GH그룹은 최근 북미와 유럽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전파력이 높고 공기 전파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현재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가 코로나19와 부품 제작 차질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상현 발사체 보증팀장은 내년 2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가 현재 2단 성능을 입증하고 1, 2단 최종시험 단계에도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국내 산업체가 맡은 부품에서도 아직 신뢰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정부 주도의 전담평가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일정 재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802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가질 예정이던 체력시험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은 당초 지난 3월 필기시험, 4월 체력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현재는 필기시험만 치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게나 도매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수를 내보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젝트가 마련됐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건강식품 판매점을 하는 이종성 씨.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받은 타격은 예전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가 장인인데도 한 수도 못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 씨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통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올리면 또 혹시나 이게 가대 광고로 또 시각해는 다른 파파라치 될까 싶어서. 청과물 도매점을 운영하는 류한석 씨도 요즘 힘들기는 마찬가지. 대안을 역시 인터넷 판매에서 찾고 있지만 시작의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처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인터넷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로 좀 이제 등록을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에 네, 네. 그 지금 개설은 해놨고요. 가입도 제가 해놨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소상공인들. 이들을 위해 여수 MBC와 순천대학교가 체계적인 경영 개선 컨설팅과 뉴미디어 홍보를 활용하는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총 66개 신청업체 가운데 5개를 뽑아 제도약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업종별 대표로 선택된 소상공인들의 의지와 포부는 남다릅니다. 유튜브 한번 타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알려주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와서 그냥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세미 씨와 순천대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이달 말까지 5개 업체의 컨설팅 전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잇따라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과 관련해 시설을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시가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도 10개월 이내에 가능한 빨리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전 시기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4.6km 구간을 왕복하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사가 지난해 3월 순천시를 상대로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스카이큐브 시설은 1년이 넘는 중재 끝에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분쟁이 봉합되는 상황. 순천시는 후속 절차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스카이큐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30명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다음 주 출범한다는 겁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교통연구원의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 다양한 시민이 구성돼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스카이큐브가 인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순천 에코트랜스는 이전이 늦어질수록 경영적 부담이 크다며 가능한 빨리 인계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10개월 이내 이전 신청을 하면 순천시가 곧바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전 시기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재 판결문에는 10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전을 신청하면 즉시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운영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 의제로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운영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순천시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순천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거쳐서 운행에 대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했으면 바람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2013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도입된 스카이큐브. 기존의 운영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간경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지난 1일 청색증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병원 체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패류를 익혀먹고 상처난 몸으로 해수욕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